자왈 불임자는 불가이 구처약이며 불가이 장처 낙이니. 공자님 말씀에 불임자는 어질지 못한 사람은 불가이 구처약. 오래일 구자 처할 처자 이 약자는 곤궁하다, 고생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질지 못한 사람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오래도록 처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 불가이 장처락이니.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은 장처락. 낙자는 또 좋은 자리거든. 좋은 자리에도 오랫동안 머물지 못해. 그러니 인자는 안인하고 어진 사람은 안인. 편안할 안자 어질인자야. 인에 편안하고.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리인이니라. 인을 이롭게 여겨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참으로 어진 사람은 그인 자체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인에 그냥 편안하게 처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 저 인을 생활화하고 인에 푹 빠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에 처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 거지. 여기서 안인, 이인이라는 게한 차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인, 즉 공자님은 안인한 상태고 안자나 증자나 이런 분들은 이인한 상태라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약은 궁곤야오. 약이라는 것은 궁곤. 이 궁자는 이 다할 궁자지만 여기서 곤궁할 궁자야. 곤자도 곤란할 곤자죠. 이는 유 탐냐니. 여기 이인할 때 이자는 탐할 탐자와 뜻이 같단 말이지. 그러니 개 심지 토코이 필욕 득지하라. 대개 심지 알기를 깊이 하고 깊게 알고
토코, 호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좋아할 호자야. 독실히 좋아해서 필욕득자라. 반드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리다 이거지. 이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의 경지에 반드시 도달하고 인의 실체를 반드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인이다 이거지. 불인지인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실기 분심하야 그 분심을 잃어서 구약 필람하고 약자나 아까 고생스러운 약이랬죠? 곤궁할 약자니까 고생스러움이 오래되면 필람 반드시 거기서 넘쳐 나와 인의 그 기본적인 인의 마음에서 벗어난단 말이지. 구약 필음이니 구락 필음이니 즐거운 데에 오래 있게 되면 그것도 도를 지나쳐서 반드시 음탕해져. 여기 음자는 그릇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서 물이 넘치는 게 음이야.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 음이지. 유인자즉 오직 어진 사람인즉 안기인 안기인이 무적불연하고 그 인에 편안하게 여겨서 편안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오래 있어도 변함없이 늘 그렇게 있는 거죠. 편안하게 여겨서 무적불연하고 적자는 갈적자예요.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고 가는 곳곳마다 다 인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자는 지자 즉 리어인이 불력소순이 지혜로운 사람인즉 이어인 어질인자 인에 이롭게 여겨서 불력소수 자기가 지키는 바를 바꾸지 않아. 조금 차이가 있죠? 계수 심천지 부동이나 대개 비록 숫자죠. 비록 깊을 심 얕을 천그 인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 깊고 얕은 것의 같지 않은 점은 있으나 연이나 그러나 개, 비, 외물, 소능, 탈, 탈의라 이 안인과 지인, 안인과 이인 요두 경지에 간 사람들 다 비, 외물, 소능, 탈의 외적인 물건에 의해서 능히 빼앗기는 바는 아니더라. 이건 뭐냐면 외적인 사물, 즉 물욕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빼앗기질 않더라. 본 마음을 빼앗기지 않더라. 이 사람들은 어디 갔다 놔도 그 밖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더라는 거지. 사시왈 인자는 심무 내외에 원근 정조지 가나야. 사씨가 말하기를 어진 자는 즉 인자는 필무 내외 내와 외즉 안과 바깥도 없고 즉 마음속에 안안팎 구분이 없고 원근 정조지 가나야. 그 멀고 가깝고 정밀하고 거칠은 그 사이가 없어서 비유 소존이 자 불망하고 유소존 보존하는 바를 두지 않아도 내가 역부러 그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딱 마음속에 챙겨두지 않아도 자 불망하고 스스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인그 자체니까 본인이 비유소리 자 불란하야 리자는 다스릴 리자예요. 다스리는 바를 두지 않아도 자 불란 스스로 혼란하지 않아서 여 몫이 이청하고 그것은 마치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는 듯하고 눈에는 눈의 이치가 있으니까 보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는 듣는 이치가 있으니까 귀로 듣고 수지 족행하라. 손은 이게 몸을 가질 지자니까 손으로 몸을 갖고 족행 발로 다니는 것과 같더라 이거지.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자체가 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는 것마다 다 인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지자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인자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인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그 자체를 지니고 인그 자체를 실천하는 사람.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위지 유소 견즉학커니와 유소견 보는 바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가하거니와 위지 유소 득이 비가니. 터득한 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으니, 맞지 않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눈으로 보고서, 아, 저게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있어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 유소존이면 사불망이요. 보존하는 바가 있으면 사, 이사자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 이거지. 유소리면 사불란이니 다스리는 바가 있으면 이것이 혼란하지 않으니 아까는 그냥 그 자체가 의도적으로 뭘 하고자 하지 않아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냥 있지만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의도적으로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면 갖게 되고 보고 있어야지 여기 좀 보게 되고 그런 차원이라 이거지. 미능무의야라. 여기 의자가 참 의미가 있지요. 능이 의, 의는 의도지. 의도가 없을 수 없더라. 안인즉 일이요. 그러니까 인에 편안한 사람인즉 인과 자신이 하나고 이해가 되세요? 그 일자가 리인즉 이라. 인을 이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의 경지에서는 두 가지다 이거지. 인과 나가 따로따로 두 개다 이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조금 바꿔서 말하면 성인은 그 자체가 인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안인이야, 안인이라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만약에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율곡 선생님이나 태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 저렇게 해야만 이롭다라고 엮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과 나 사이에는 그 간격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안인자는 비안민 이상 거 성인 위 불원이면 불지 참이라고. 안인자는 인의 편안한 그런 경지의 그 사람들은 비안민 이상 안민은 안은 안자고요. 안회 민은 민자건이에요. 안자라든지 민자건 그 이상으로 거 성인 불원 성인과의 그 갈것자인데 거리야. 성인과의 그 간격의 차이가 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불지 참이야. 이 맛을 몰라. 그 진짜 그 참맛을 모르고 제자는 그나마 나머지 제자들은 수유 탁월지재나 비록 탁월한 재주가 있다 해도 우리 탁월이라고 이렇게 써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위지 견도 불혹적 가커니와 그 견도 불혹 도를 보는 보되 의혹됨이 없다라고 위지 말을 한다면 가하거니와 그래도 되거니와 연이나 미면허 이지하라. 그러나 그것을 이롭게 여기는 그런 경지에서 면하지 못했더라. 이게 그 공자님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여기에. 이인, 즉 사장의 이인편인데 이인편이 바로 꼭그 인에 대한 학설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성인의 경지, 즉 공자님의 경지는 안인의 단계고 경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안자와 민자건 같은 사람은 그 안인의 경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제자들은 이제 리인의 경지에 간 사람들이더라. 그런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불인자는 불가이 구처약이며
불가이 장철하기님 인자는 아니하고 지자는 리인이니라. 야근 궁고냐오리는 유탐년이 계심지 도코이 필욕득지야람. 불인지는 실기 분심하여 구약필람하고 구락필음이니 유인자즉 안기이니 무적불연하고 지자즉 리여이니 부력소순이 계수 신천지 부동이나 연이나 역비 외물소능 다르이람. 사시왈 인자는 신무 내외 원근 청주지 간하야 비유소주니 자불망하고 비유소리 자불란하야 여 몫이 청하고 수지 좋겠냐람. 지자는 위지 유소견즉 각허니와 위지 유소득즉 미가님 유소조니면 사불망이요 유소리면 사불란이니 미능 부의하람. 아닌즉 이리요 리인즉이라. 아닌자는 비 안민이상 거성인 위불허니면 불지참이야오. 제자는 수유타골지제나 위지견도 불혹즉 각허니와 연이나 미면오 리지야라.